안녕하세요. 수익을 말하다 김보람입니다. 오늘도 루카스 투자자문의 이승조 리서치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복잡계 투자 혁명 36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대차잔고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헤지펀드의 롱숏 전략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특히 삼성전자는 주가 121만원대, 대차잔고 270만주대에서 바닥 형성 가능성 언급해 주셨었고요. 현대차는 22만 5천원대에서 매도 전략을 내주셨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난 지금 삼성전자는 한번 132만원대까지 반등을 했었고, 현대자동차는 결국 고점 대비 10% 정도 내려가기도 했었는데요. 이제 앞으로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주가 방향 어떻게 보시는지요? 계속 시소로 봅니다. 네. 그러니까 문제는 여러분들 이 부분이 어떤 상황이냐면 펀더멘탈한 분석으로 참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아주 대장주고 그다음에 삼성전자는 9조 5천억의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시장 예상치보다 못했다고 하지만 이 구조라는 수치는 대단한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변동성이 왜 나오냐. 삼성전자 고점 대비 거의 이 데이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월 31일 이 155만 9천 원에서 6월 26일까지 120만 9천 원까지 무려 22%대의 급락파동이 나왔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 급락파동 과정에서 현대차는 어떻습니까? 현대차는 오르고 있습니다. 시소 패턴이 나오죠. 그러니까 같은 섹터 내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시가상위 1등과 2등 종목들이 이렇게 같은 방향이보다는 하나 하락할 때 하나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올라갈 때 이제 현대차가 하락하는 이러한 변동성 전략이 왜 나올까요? 여러분들 이런 전략이 언제까지 지속되겠냐 할 때 제가 9월이나 10월 때까지 지속될 거다라고 보겠습니다. 이 생각이 틀리려고 그러면 거래 대금이 4조가 넘어야 됩니다. 4조 이상. 그러니까 4조가 넘어서 이러한 이렇게 한번 이미지를 상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우리나라 삼성전자 현대차는 항공모함 같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시가상위 종목이라서 항공모함이 물의 수위가 거래 대금이 한 4조나 5조 돼야 이게 떠서 항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성 매매가 가능하지. 만약에 2조 5천억에서 3조 5천억 사이의 거래 대금에서는 이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천수답장이 외국인들의 매수 매도의 스위칭 전략에 의해서 변동성만 나올 거고 그 변동성은 선물이나 옵션이나 아니면은 코덱스 레버리지 인버스에 합성되는 상품 이거를 전문용어로 꼬리가 두텁게 하는 그런 형태인데 여러분들 그 선물 매매 안 하시는 분도 이러한 사고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선물이 어느 정도 자금이 들어가냐면 지금 예를 들어서 245라고 그러면 245 곱하기 1개를 사고 거기다 50만원 곱해갖고 그 금액이 한 1억 2천만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 실제 들어가는 돈은 0.15, 15%만 잡히면 됩니다. 그러면 한 1800에서 2천만원이면 한 계약을 사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물 한 개랑 이 코덱스 200의 전체 시가총액의 합성 비율에 의해서 조절이 될 때 0.15분의 1은 얼마 정도 나오죠? 6.6666. 그래서 7%. 이 7%의 기준 잣대가 주식시장과 파생시장의 레버리지 비율에 의해서 변동성을 주는 시가상위 종목들의 에너지를 결정하는 그러한 기준 잣대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린 거. 그래서 어떤 종목은 7%의 2배 정도의 변동. 한 14%죠. 3배 정도일 때는 굉장히 시장 일 움직일 때 꼬리가 3배 정도의 흔들림이 나왔다는 게니까 3,7,20이라면 21%. 지금 삼성전자나 현대차나 고가 저가의 변동성을 보면 대충 그 기준잣대 7%의 한 3배 정도의 변동성이 기계적으로 이렇게 시소식으로 움직이는 거 아닌가. 그러면 한번 대입해 보시죠. 15만 9천 원에서 21% 빠진 가격까지 공격했을 때 제가 바닥 신호를 여러분들한테 체크해 드렸습니다. 그게 121만 원과 22만 원. 그리고 그때쯤에 뭘 확인하냐면 대차 잔고를 확인해라. 삼성전자는 한 270만 주는 바닥,
한 420에서 50만 주는 상투, 이렇게 대차장고의 수위를 여러분 다 체크해 드렸는데, 요번에도 거의 비슷하게 420만 주에서 270만 주 갈 때 고가에서 바닥이 형성됐고, 그 다음에 거기서는 이제 선순환이 제가 400만 주대로 다시 늘릴 겁니다 라고 해드렸는데, 418만 주까지 늘어나서 주가는 121만원에서 132만원까지의 한때 10만원 정도의 변동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차를 보시죠. 여러분들 4월 19일날 저점 대비 28% 올랐어요. 그러니까 21% 이상에서는 제가 추격 매수하지 마십시오. 22만원대에서는 암만 현대차가 좋은 얘기 나오고 컨센서스가 좋고 이것만 시장이 다른 거 다 떨어지듯 올라가니까 굉장히 좋게 보이더라도, 반대로 제가 삼성전자 공격한 다음에 돌아가면서 다음 타자는 현대차일 겁니다 라고까지 심지어 예고해 드린 것도 이러한 변동성 전략에 이용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22만 7천원에 14%를 빼면, 7%에 2배 빼면 19만 5천원, 3배 빼면 21%가 17만 9천원, 18만원입니다. 요번에 실적 노출될 때까지 요 14%까지 공격할지 21%까지 공격할지 요거 체크하시고요. 그때까지는 대차장고가 어디까지 줄어드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즉 현대차는 740만 주가 요번에 단기 고점 때의 상투의 대차장고 수량이었다면 550만 주 정도가 바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거의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600만 주입니다. 한 5, 60만 주만 줄어들면 이것도 공격이 어느 정도 끝나지 않을까. 거기에서 19만 5천원, 20만 5천원에서 지지할지, 삼성전자 같이 21% 가격대에 18만원까지 하락할지는 이제 7월달 말 정도에 나오는 현대차의 실적 발표에 의해서 결정이 될 겁니다. 그때까지 이미 조종했던 삼성전자가 대반등 에너지를 주는지 같이 시소식으로 한번 체크해 보면서 대차장고 동향을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비교해 볼까요? 삼성전자가 270만 주 6월달 바닥 찍고 나서 여러분들 전번 시간에 418만 주까지 늘었습니다 라고 해드렸을 겁니다. 이 사이에 120만원에서 135만원까지 갔다가 다시 조정했는데, 요번 조정의 진폭의 변동성이 굉장히 전체 시장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금요일까지 데이터만 나왔는데 390만 주 대차장고로 형성되어 있고, 삼성전자는 131, 2만원 수준입니다. 요게 이제 축소되면서 125만원대까지 빠지는 에너지가 나올지, 아니면 줄어드는데 주가가 이제는 140만원까지 올라가는 에너지가 나올지가 앞으로 IT 선순환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건데, 그거를 뭐 갖고 같이 보시냐면, 대차장고 줄어들 때 주가가 올라가면서 135만원을 돌파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삼성전자 갖고 계신 분, 또 IT의 선순환 갖고 계신 SK 하이닉스든 LG전자든 LG 디스플레이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떤 기준을 잡으냐면, 삼성전자가 130만원을 깨면 안 됩니다. 그걸 지지해야 돼요. 그럼 선물 지수로는 240포인트를 반드시 지지해야 됩니다. 오늘도 중국 GDP 성장률 발표 전에 선물이 240까지 빠지고 장중에 20포인트 빠지는 그 라인이 1850니코로 선물 240, 이게 맥점이고 삼성전자 130만원이 맥점입니다. 그걸 붕괴하면 매수 에너지보다 매도 에너지가 시장을 이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변동성이 확대되고 그렇게 됐다는 얘기는 또 외부 변수에서 뭐 유럽발 악재가 생기든 뭔가 또 새로운 악재 변수가 나와서 외국인들이 현 선물에서 매도로 들어갔다는 얘기고, 그거에 의해서 하방 변동성이 확대되는 그러한 상황이 노출되는 그러한 케이스가 전개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현대차를 공격하는데, 현대차가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600만 주입니다. 740만 주부터 줄어들면서 22만 7천원에서 21만 원대 수준까지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현대차는 저는 개인적으로 22만 5천원 파신 분들은 두 번에 나눠서, 우리가 3만 2,500원대 SK하이닉스 팔아갖고 2만 7, 8천원대 반, 그리고 2만 5천원 오면 100%다. 이렇게 비율로 매수의 영역을 설정해 드렸어요. 현대차도 한번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현대차는 19만 5천원과 20만 5천원의 반, 그러니까 14% 정도면 1차 지지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최악의 경우 21%까지 빠지면 어떻게 직전 저점까지 빠지는 겁니다. 그게 18만원과 17만 5천원 시나리오. 그러면 그때가 완전 진바닥이 되는, 그러니까 요번 공격이 19만 5천원에서 20만 5천원까지 공격할 건지 17, 8만원까지 공격할 건지는 주변 상황,
유럽발 리스크가 확산되는지 진정되는지. 오늘 그나마 다행인 게 중국 GDP가 7.5% 발표됐기 때문에 1850, 선물 240에서 삼성전자 130만원에서 1차 지지는 막아냈습니다. 그런데 연속성이 있겠냐라고 할 때는 요번 17일, 18일 날 버냉키 의장의 그 입을 더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연동돼서 코스피하고 상해 종합지수를 같이 보셔야 됩니다. 이제 종합주가지수는 이제 1850, 선물 240이 중요하고 이제 1900을 돌파하는 에너지가 가려면 상해 증시가 발목 잡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상해 증시는 2000선을, 데드라인 선을 잡아주세요. 2000원을 악재로 해더라도 깨지 않고 2000 가까우면 땡겨서서 요번에 고점이 2090까지 갔습니다. 이거를 돌파해갖고 2200까지 강하는 강한 에너지가 나와야 우리 시장 1900 돌파하면서 상승 에너지가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상승 랠리가 나오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을 우리가 계속 지금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면 원달러는 어떻게 될까요? 1120원을 깨서 1110원까지 가줘야 됩니다. 만약에 원달러가 1120원에서 1145원과 50원까지 가면 이 장은 직전 저점, 요번에 1809까지 조정했었는데 거기까지 또 한번 공격당하는, 그리고 N이 100을 돌파해서 103엔으로 가는 파동이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조건들을 같이 숙제해 가시면서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삼성전자 현대차의 그 흐름을 공부했듯이 앞으로 삼성전자는 삼성생명과 X축, Y축 우리 기법에 놓고 시장의 에너지를 봐서 이제 삼성전자가 떨어지더라도 130만원, 최악의 경우 125만원까지 열어놓고 그 안에서 막아내야 된다는 것과, 근데 삼성전자 공격당할 때 삼성전자 공격 시 삼성생명이 올라가 주는가, 요거를 읽어내는 게 앞으로 시장의 큰 틀을 잡는데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에서는 삼성그룹 지배구조 시나리오로 전번주에 공부를 하셨습니다. 요 삼성전자 홀딩스와 삼성금융지주 요 금산법 분리 과정에서 우리가 X축, Y축에 삼성생명과 삼성전자를 같이 놓고 삼성전자를 130만원을 지지해주고 이제 140만원까지 가주는 에너지가 나오려고 그러면 거기에 중심값이 지점고점 135만원을 5일 단위로 돌파하는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삼성생명은 요번에 10만 5천을 지지해주고요. 12만원까지 스트레이트로 가주는 그런 에너지가 나오는지 체크하시면서 전체 시장의 흐름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현대차 오늘 공부한 맥점 19만 5천원과 20만 5천원에서 반드시 지지해야 된다. 그리고 요번 고점을 돌파하는 에너지가 삼성전자 실적 발표 기점 전후에서 나와야 된다. 이러기 위해서는 엔화가 103엔을 돌파하면 절대 안 된다. 원화가 1120원과 1140원 가두리 내지는 오히려 원화 강세로 가는 그러한 상황이 나와야 외국인들이 셀 코리아가 아닌 바이 코리아 내지 외국인들의 유출이 아니라 유입이 들어오면서 선순환장이 시가 상위 종목들 중심으로 나올 수 있다. 이런 지금 우리가 공부한 이러한 맥점들을 잘 체크하시면서 요번 주도 이 맥점이 지지가 되는지 저항이 되는지 그 흐름을 같이 체크해 주시면서 대응 전략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지난주에 유료화의 동향과 상해 종합지수의 동향 체크해 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었는데요. 일주일 정도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 사이에 또 방향을 어떻게 달라졌는지 변화 움직임도 한번 체크해 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주일마다 이게 방송을 합니다. 녹화는 네. 5일하고 진짜 방송 수요일날 하는데 네. 여러분들 그 5일 단위로 우리가 그 공부하는 걸 여러분들도 계속 팔로우 한번 해보세요. 따라와 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종목만 보지 마시고 시장의 큰 틀을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전번 시간에 이 그림을 갖고 와 드렸을 겁니다. 이 유로화인데 이 유로화가 3월 27일날 2.277 유로고 7월 5일날 2.28 유로인데 만약에 이걸 깨고 내려가면 유럽발 악재에 의해서 유로화가 이렇게 떨어진다, 약세로 간다는 얘기는 우리 시장에서는 유럽계 외국인이 우리나라를 셀코리아에서 급락파동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돼야 된다고 그랬죠? 유로화가 약세가 되고 달러 인덱스가 강세로 가면 우리 시장은 나쁩니다. 오히려 우리 시장이 올라가려면 유로화가 쌍바닥을 찌고 1.3이나 1.33까지 오히려 윗방향을 올라가 줘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해드렸고, 거기에 보이지 않게 연결된 게 LG화학이니 중국 소재주니 그 다음에 또
여기에 연동되어 있는 종목들이 상해 종합지수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게 다 이 흐름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라고 해드렸어요. 5일이 지났습니다. 한번 보시죠. 아주 극적으로 쌍바닥 치고 딱 올라갔고 1.31대까지 올랐습니다. 다행이죠. 이 파동에 의해서 삼성전자가 10만원대 상승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종합주가지수가 또 1870까지 상승한 모멘텀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죠? 약간 여기서 꺾여 있죠. 이게 이제 5일 후에 다시 1.27로 깨고 내려가면 요번에 형성된 저점 다시 검증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여기서 대롱대롱 매달리든지 아니면 1.3이나 1.33 유로로 올라가 줘야 되겠죠.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유럽발 노이즈가 생기는데도 요번에 그 주말에 또 프랑스 신용등급이 AAA에서 AA로 신용등급이 강등됐어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유로화가 강세로 나와줘야 돼요. 그 얘기는 유럽계 외국 자금들이 아세아에서 팔고 나가지 않고 오히려 유럽계 자금을 팔아서 아시아 쪽으로 들어오는 중국과 우리나라로 들어올 수 있는 투자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흐름을 계속 동태적으로 5일 단위로 끊어서 체크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번 또 이 그림도 같이 봤을 겁니다. 빨간 색깔이 이탈리아고 그 다음에 녹색이 독일 지수고 그 다음에 파란색이 프랑스인데 이게 쌍바닥 찍고 유로화가 강세로 가야지 이게 바닥 찍고 올라가 줍니다 라는 이 패턴이 일주일 후에 어떻게 되는지 체크해 보시죠 라고 했는데 일주일 지났더니 어때요? 녹색 독일이 급등을 했죠. 프랑스도 급등했습니다. 단 뭐만 어긋나죠? 이탈리아가 대반등 줬다가 다른 독일이나 프랑스는 올라가는 에너지 속에 오히려 디커플링 식으로 이탈리아는 빠지고 있습니다. 이제 뭐 프랑스 신용등급 강등 이 변수보다 이탈리아 MRB 지수가 5일 단위로 체크해서 일주일 후에 만약에 요 지금 쌍바닥선이 MRB 지수가 15,000포인트 정도입니다. 지금 15,400이니까 이 400 정도 오차를 깨고 내려가면 유럽발 악재가 또 나와갖고 유로화가 급락을 하고 그러면 우리 원화가 약세로 가고 상해 증시 우리 증시 오히려 올랐다가 1880을 저항으로 해서 다시 30 내지 50포인트 조종하는 파동이 나올 겁니다. 이걸 누구 보았고 이런 거요? 유로화하고 이탈리 지수 동향. 최근에 유럽 쪽에서 약간 노이즈가 뭐 프랑스 신용등급 강등, 포르투갈이 위험하다, 포르투갈 국채가 이상하게 변화한다, 이탈리아. 그런데 포르투갈이나 이탈리아, 그리스 이 세 가지 중에서 저는 이탈리아 변수가 가장 중요하다. 이미 그리스나 포르투갈은 이미 재료가 노출된 재료입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더 악화됩니다라는 거는 이미 악화된 상태에서 더 확산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탈리아로 확산된다 그러면 이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포인트만 참고해 주시면서 대응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 미국 시채 금리가 10년짜리 그 수익률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 그랬죠? 우상향으로 해서 3.0%로 가면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꺾여 내려가야 됩니다. 라는 걸 전번주에 공부했는데 일주일 지났습니다. 어떻습니까? 꺾여 내려오고 있습니다. 요게 다행이에요. 그럼 꺾여 내려오면 어디까지 꺾여 내려오면 지금 2.4% 정도 수준인데 여러분들 2.2, 50일 파란 색깔 이평선이 2.2 수준입니다. 요걸 깨고 내려가고 빨간 색깔까지는 바라지 않습니다. 그건 빨간색까지 빠졌다는 얘기는 달러가 약세로 가면서 우리나라 중국이 급등했다는 얘기고 이 빨간 선의 1.9나 2.0까지 가면 우리 시장 2000 돌파예요. 그러니까 요 2.2까지가 1900에서 1920 정도의 감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요 그리고 또 하나 그런 비슷한 게 달러 인덱스입니다. 지금 달러 인덱스가 52평선까지 공격했다가 대반주 줄 때 우리 시장은 1770에서 1870까지 100포인트 올랐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51선을 지지해주고 다시 달러 인덱스가 84주로 올라가면 안 되겠죠. 84가 저항이 되면서 오르는 척하다가 다시 빨간 색깔 수준인 81과 81.5까지 떨어지는 파동이 ABC로 빠져야 우리 시장이 올라갈 수 있는 투자 환경이 조성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숙제들을 하나하나씩 점검해 가면서 전체 시장을 보는 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 전번주에 우리가 또 유가, 상품 소재 관련주에 대해서 봐야 된다. 왜?
이제는 역발상 전략으로 상해 종수가 1850, 1950 지지해주고 2200까지 가는 에너지가 나오는 그런 상황에서 중국 관련 소재 화학주가 하기 위해서는 발틱 운임지수가 올라가야 되고 원자재 가격, 구리 가격, 그 다음에 석유 가격, 서브텍스 중심으로 이런 원자재 가격, 그리고 호주 증시가 거기에 인덱스가 연동되어 있고 호주 증시가 올라가고 이런 거시 변수가 나왔을 때 우리 시장과 상해 증시가 올라갑니다 라고 해드렸을 거예요. 서브텍사 증시를 한번 보시죠. 어떻습니까? 일주일 전에 103불이었는데 요게 106불까지 올랐습니다. 금도 바닥 쌍바닥 치고 이제 올라오려고 그래요. 금도 1450불까지는 가진 않지만 1350불까지의 대반등은 나올 거다. 그러면 이 금 올라가고 구리 올라갈 때 고려아연 풍산도 같이 따라가고 소재화학주가 같이 따라간다는 것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리 가격이 일주일 전에 이렇게 50일선을 돌파 못하고 꺾이는 척하다가 일주일 지났는데 어때요? 다시 장대 양봉을 치고 올라가려고 하는 에너지. 그러나 아직까지 50일 이평선은 돌파 못했습니다. 50일 이평선 돌파해갖고 빨간 색깔인 200일 이평선까지 3.4 정도 수준인데 이게 만약에 구리가격 급등하면 상해 증시는 2200 가고 우리 증시는 1920에서 1950 가는 그런 장이 되는 겁니다. 이런 거시적 변수를 같이 동태적으로 체크하시면서 대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발틱 운임지수. 그의 총체적인 흐름이 발틱 운임지수인데 1179에서 꺾여 내려왔다가 제가 1050선을 중요한 마디로 제가 전번 시간에 제시해드렸는데 어떻습니까? 실제 파동은 1099에서 터닝을 해줬습니다. 이제 1200을 돌파해갖고 2000까지 스트레이트로 가는 파동 나오면 우리 시장은 여러분들 현대상선, 대한해운, 한진해운, 그 다음에 중국 관련 경기 민감주 이런 것들이 종합적인 에너지에서 지금 가격대보다 한 단계 상승 랠리가 주는 이러한 투자 환경이 조성이 되는 겁니다. 이런 종합적인 사고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종목만 미시한 것만 보지 마시고 거시적인 시장의 툴에 발틱 운임지수, 그 다음에 원자재 가격의 동향 이런 것들이 올라가줘야 우리 상해종합지수와 우리 종합지수가 같이 동반 상승해주는 그러한 흐름의 에너지가 투자 환경이 형성되고 그러면 유럽발 위기가 아니라 진정되면서 달러 약세, 그 다음에 유로화 강세, 원화 강세 이 구도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상해 쪽을 유입 들어오면서 우리 시장의 매도보다는 매수로 스위칭하는 그러한 환경이 들어온다. 이거를 가장 중요한 포인트 체크하시면서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지난주 변곡점으로 7월 10일 FOMC 의사록 공개와 버냉키 의장의 코멘트 말씀해 주셨었는데요. 이번 주는 아무래도 중국의 2분기 GDP 발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7월 15일 월요일 오늘 오전에 2분기 GDP 발표가 됐었는데 7.5%로 1분기 7.7%보다는 낮아졌지만 예상치에는 부합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시장의 영향 어떻게 보시는지요? 오늘 그 발표되기 전에 장중 20포인트까지 급락하는 선물이 240 순간적 깨는 그런 파동이 있었는데 그건 불안감이 7% 아래로 나오면 어떡하지? 예. 그게 주말에 여러 가지 노이즈가 많았어요. 그 실적이 생각보다 그 중국 GDP 성장률이 나쁘게 나올 거다라는 그리고 중국 정책 당국의 어떠한 중요한 인물이 발언한 내용이 신문에 노이즈도 나오고 막 이랬는데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약간 마사지를 한 느낌이겠지만 7.5 시장 예상치가 정확하게 부합하는 뭔가 그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뭐 짜고 우스터 친 것 같은 느낌도 들지만 그래도 7.5% 발표됐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로 여러분들 시장에 안도 랠리를 줬다 이렇게 봅니다. 즉 마이너스 20에서 급격하게 플러스로 돌아섰고 그 다음에 그 에너지에서 종합주가 지수는 선물하는 거의 245 근처까지 240에서 저점 대비 5포인트 가까이 상승과 종합주가 지수는 1875포인트 그러면서 현 선물 간의 프로그램 매수도 들어오고 하는 모양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요번에 이제 다음 이제 GDP 이벤트는 끝났어요. 그러면 오늘 보이지 않게 중국 6월 소매 판매 그 동향이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시장 예상치보다 높게 13%. 요게 앞으로 중국의 소비자들이 지갑을 엽니다라는 모멘텀이 우리나라 관련된 중국 내수주들과 연동된 그런 에너지에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주는지 체크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이제는 다음 이벤트는 17일입니다.
수요일 날로 미국 베이지북 발표 이후에 상하원에서 버냉키 의장의 연설이 있습니다. 6월 18일 19일 날 버냉키 그 연설 2에 의해서 여러분들 그때가 1890이었어요. 거기에서 100포인트 급락했고 그 다음에 또 100포인트 정도 대반등 줬다가 이제 또다시 이 버냉키 입에 의해서 추가적인 상승 랠리가 1950까지 나오는지 아니면 1850과 1904의 박스에 갇혀 있는지 직전 저점을 붕괴하는 하락 공격이 나오는지가 이 버냉키 입에 의해서 결판이 날 거고 여기에 따라 또 제2의 변동성 전략이 헤지펀드들이 쓸 겁니다. 그러니까 17, 18 코스에 여러분들 뭘 봐야 되냐면 이제 GDP 성장률 갖고 제가 이런 시나리오 전략을 설정했듯이 버냉키의 그 발언 내용의 수위에 따라 이런 시나리오 전략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마치 GDP 성장률 전에 7% 이하 쇼크 나오면 1800을 붕괴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유로화와 원화 약세되면서 달러 강세 굳으면서 가장 나쁜 시나리오가 나오는데 만약에 7.3, 7.5 나오면 종합주가지수 1850에서 1900 박스 시나리오에 시가 상위 종목들은 프로그램 매매 헤지펀드의 박스 순환 전략이 나오면서 실제 장은 스마트 그리드, 2차전지, 컨텐츠, 경기 방어주로 특화되는 이런 장이 나올 겁니다 라고 했는데 이 두 번째 시나리오가 요번 하나의 흐름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갔지 버냉키 의장의 목요일날 베이지북 이후에 상하원에서 계속 양적 완화 일정을 바로 하겠다보다 좀 뭐랄까 좀 시간을 벌으면서 늘릴 수도 늦출 수도 있다라는 분위기가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경제 지표가 너무 나쁘게 나와도 안 되고 너무 좋게 나와도 안 되는 어중간 선에서 속도 조절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시킬 만한 그러한 분위기가 계속되면서 미국 경제 지표가 그러면서 버냉키 의장의 연설 내용에서 당장 뭘 하겠다라는 그런 발언보다 뭔가 생각보다 속도 조절에 그 뉘앙스를 주는 그러한 전략이 나오면 우리 시장은 1850을 하단으로 해서 1950까지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러한 투자 환경을 여러분들 7월, 8월, 9월 3개월 동안 형성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형성되는 과정에서 실적 재편장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다음 주와 다다음 주 되면 우리나라 상장기업의 2, 4분기 실적들이 나올 겁니다. 그 실적 발표 중에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실적 발표와 외국계 기업의 실적 발표를 같이 겹쳐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17일이 또 중요하게 보는 거는 여러분들 이 데이터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IT의 또 대표적인 기업인 인텔의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인텔의 실적이 그 전년 동기 대비 좀 예상치는 좀 나쁘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요게 실제는 어떻게 발표되느냐. 여기에 따라 우리 삼성전자, LG전자,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우리나라 또 IT 핸드폰 부품주에 대한 어떠한 방향성이 결정될 거고 이거에 따라서 전체적인 시장의 수위가 결정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17일을 D-Day를 잡고요. 저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주가를 보면서 만약에 인텔 실적과 그 다음에 또 버냉키 의장의 연설 내용에서 만약에 양적 완화 축소 일정이 바로 앞당겨지지 않는 투자 환경만 나와주고 인텔의 실적 컨센서스가 시장에 나쁘게 나와도 또 우리나라 기업이 어닝 쇼크 나오는 그런 상황이 나와도 주가가 안 빠지는 패턴. 아 이제 그것 예를 들어서 OCI라든지 LG화학이라든지 지금 중국 관련 경기 민감주들이 실적이 나쁘거나 쇼크 나올 거다라고 보는 시각들이 많고 실제 그래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쇼크가 나왔어요. 그런데 직전 절차 안 깨고 이미 그럴 줄 알았어. 그러면서 재료가 불확실성 제거됐어. 이제는 시장의 중심이 2, 4분기 실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3, 4분기는 지금보다 좋아질 거야. 그러면서 시장이 어떻게 된다? 가장 나빴던 섹터의 화학 소재주들이 거래량을 증가시키면서 올라가주는 또 IT에서 L전자가 7만 아래면 떨어지면 땡겨주고 땡겨주면서 강한 모멘텀이 나와주고 SK하이닉스도 27,000원, 8,000원 지지해주면서 3만원대를 돌파하는 에너지가 나와야 이 시장은 한 단계 랠리가 가능한 장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데드라인은 아까 정해드렸죠. 130만원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130만원과 135만원이
여러분들 그 저항이면 130만 원과 135만 원의 중심값이 얼마입니까? 132만 5천 원을 17일 발표 이후에 그게 저항이 아니라 지지가 되면서 135만 원을 강하게 돌파해야 되고, 그 다음에 SK하이닉스는 27,500원과 32,500원에 3만 원대를 딱 선을 그어주세요. 그래서 3만 원을 강하게 돌파해야 되고, 그 다음에 LG전자는 7만 5천 원, LG디스플레이도 3만 원 선을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3만 원 선을 동시 패션으로 가든 순차적으로 가든 같이 삼성전자는 135만 원, LG디스플레이 SK하이닉스는 3만 원, LG 전자는 7만 5천 원. 이 가격대를 버냉키 의장 연설 내용 이후에, 인텔 네. 실적 발표 이후에, 그게 저항이 아니라 치고 나가는 에너지 나오면 이 시장은 아주 추가 랠리가, 또 50포인트든 100포인트든 추가 랠리가 나오는 장이 될 수 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얘기한 마디가 저항이 되면 계속 어떻게 좀 지지부진한 장이 1850과 1904의 박스로만 움직이면서 종목장만 되는 겁니다. 뭐 개별 종목들, 뭐 코스닥 종목의 테마 종목들 이런 것만 되는 장이고, 추세 랠리가 가기 위해서 대형주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말한 대형주들의 특히 IT라든지 그 다음에 중국 관련 석유화학, 소재 이런 종목들이 치고 나가주는 그런 에너지가 나와주는지 실제 시장에서 점검해 가시면서 응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7일이 대세 판단, 그러니까 7월달, 8월달, 9월달 실적 재편작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마디일 것 같고, 이 마디에서 윗방향 가느냐, 박스 랠리냐, 아랫방향 다시 진바닥 확인이냐가 결정되는 하나의 변곡 구간으로 설정해 드립니다. 네. 네, 그렇다면 현재 시장에서 응집력을 보이고 있는 종목의 특징군들을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매트릭스 분석 기법을 통해서 분석을 해본다면 어떻게 정리를 볼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가장 애매한 전략이 그 1850에서 1904에 갇히면서 네. 지수 인덱스 관련된 종목들은 시소식 움직이면서 그냥 박스 순환 돼 갖고 수익률이 목표치가 굉장히 작은 10%대에서 갇혀 있는 네. 그런 장이라면 실제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건 종목장으로 가거든요. 그럼 종목장으로 갔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지수 대비 두 가지, 우리가 매트릭스 볼 때 두 가지 잣대로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번에 형성된 고점 5월 31일 삼성전자 155만 9천 원일 때 종합주가 2013이었거든요. 그러면서 1770 동안 빠지면서 1870까지 왔던 이 변동성에서 지수 대비 변동 그 폭보다 더 강하게 응집력을 보여주면서 지수가 빠졌는데 오른 종목이 뭐냐, 그걸 통계적 데이터로 찾아보는 겁니다. 코스피 200 종목 중에서요. 한번 5월 30일 기준으로 현재까지 전번 주까지 데이터입니다. 이것도 5일 단위로 이 복사해 갖고 변화를 세밀하게 측정해 보는 거예요. 바로 5월 30일 기준은 똑같고 7월 8일 그 일주일 전에 데이터 보시면 현대상선, 일진 머티리얼스, 한국타이어, LG 유플러스, 한진중공업, NC소프트, 삼성중공업, LG생명과학, 이 종목들 쭉 보시면 북방 테마라든지 전기차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자동차 부품 관련주라든지 경기 방어주들 성격의 종목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종목과 한번 일주일을 타임머신 타고 한번 와봤습니다. 7월 15일 기준으로 딱 보니까 일진 머티리얼, 현대상선, 한진중공업, 한국타이어 변함이 없죠. 근데 뭐가 좀 변했죠? 비율이 좀 변했습니다. 현대상선 25%짜리가 현대상선 26% 똑같지만 일진 머트리얼스는 얼마였죠? 18%가 어떻게 됐습니까? 18%가 39%. 엄청나죠? 일진 머트리얼스 이런 종목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이쪽이 전기차, 그 다음에 2차 전지의 에너지를 급등시켰고, 이쪽 에너지에 의해서 일진 머티리얼스, 리캠, 삼성, SDI, LG와 이런 종목들로 확산되는 그러한 에너지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또 뭐가 달라졌죠? 현대차가 급락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주들의 플러스는 유지가 됐지만 탄력성이 둔화되고 있다는 걸 또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요번에 현대차가 19만 5천에서 20만 5천을 지지 못하면 그동안 올랐던 자동차 부품이 그 다음에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 관련주, 뭐, 넥센 타이어가 됐던, SL이 됐던, 한국 타이어가 됐던, 5대5 감각으로 수익 나신 분들은 50%는 챙겨보고, 50%는 냅둬봤다가, 현대차가 지지하는 거 보고 다시 터닝해줘야 다시 순환이 된다.
확산이 된다. 이런 것들을 샘플링으로 체크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중에서 경기 방어주들이 인덱스 대비 초과 상승률 준 거, 예를 들어서 LG 생명과학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이러한 호텔신라라든지, 호텔신라가 5만 5천 원에서 거의 6만 3천 5천 원까지 이 변동성 이용해서 박스 순환을 이용해 갖고 상단에서는 50% 매도, 하단에서만 매수하는 이러한 변동성 매매를 시가 상위 종목들은 유지해 주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진단해 드리고 싶네요. 또 하나는 어떤 방식으로 보는 전략이냐면, 바닥에서 올라간 종목. 바닥에서는 뭐죠? 요번에 종합주가 지수가 6월 25일, 6일 날, 1770까지 급락한 그 기점 대비 오늘 현재까지 종합주가 지수로는 1770에서 1870이니까 한 100포인트 정도니까 한 5% 정도 올랐다면, 여러분들 그 5% 대비보다 3배 정도, 3배 정도가 한 15%에서 5배 정도는 25% 아닙니까? 그 종목도 한번 보시죠. 전번주에는 일진 머티리얼스, 파미셀, STX 엔진, 락앤나, 한솔제지, LG생명과 한국가스공사, 종근당, 효성, CJ 이런 종목이었는데, 여기도 경기방어주, 중국 내수소비주들 이런 것들, 그리고 전기차, 2차전지 관련된 종목인데, 일주일 지난 다음에 이 데이터를 한번 보시죠. 을진 머티리얼스는 6월 25일 기준으로는 50% 올랐고, 그 다음에 납폭가다주의 대한유화가 28%나 급등하는 이런 형태, 또 후성이 24%, 즉 역발상 전략에 그동안 지속적으로 빠졌던 화학 소재 종목들 중에 대한유화, 니코로, OCI 머티리얼즈, 그 다음에 후성, 그러니까 리캠이 먼저 갈 때 아직 못 갔던 후성이 순환으로 후발주 상승, 이런 개념이 2차 전지와 그 다음에 전기차 쪽, 그 다음에 석유화학 쪽에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데이터가 중요한 거예요. 즉 요번에 17일 날 버냉키 의장 입과 그 다음에 인텔 실적 이후에 IT가 바닥 찍고 올라가지고 어닝 쇼크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화학 소재주가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 시장은 추가 상승 랠리가 나오고 1950까지 열어놓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생각하는 이 시나리오가 반대로 가는 거예요. 1900 돌파 못하고 원달러, 그 다음에 엔달러, 유가, 그 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이탈리아와 유로화 같이 연동해서 보는 이 시각에서 악재로 유로화가 강세로 가지 않고 약세로 가고 원달러가 1120원에서 1150원까지 가버리고 이런 파동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시가상위 종목들 공격당한다는 얘기고, 그럼 개별 종목 탄력성이 어떻게 될까요? 둔화되면서 그동안 올랐던 소재 화학주들이 그대로 그 갭을 메꾸는 그런 파동이 나온다니. 그러니까 소재 화학주들은 요번 주는 수익 나신 분들, 바닥에 잘 사신 분들은 5대5 감각으로 가주세요. 50%는 수익을 챙겨보고 50%는 17, 18일 그 결과를 보면서 추가 올라가는지 아니면 꺾여 내려가는지 이걸 확인하는 그러한 리스크 관리 전략을 권해드리고요. 이제 2차 전지, 전기차 이제 따라가지 마세요. 네. 여러분들 지금 흥분하지 말라고요. 삼성 SDI 지금 따라가고 LG화학을 23만, 25만원에는 안 사고 27만원과 29만원 사이에 따라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리캠 7,000원짜리가 지금 만원, 500원, 11,000원 와 있습니다. 오히려 갖고 계신 분들은 50 내지 70%를 수익을 챙겨주세요. 그래놓고 요번 버냉키 의장 연설 내용 듣고 거기에서 우리가 보는 아까 체크해드렸던 유로와 상해종합지수 이 마디들이 지지선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이게 달러 강세로 가는 게 아니라 달러 약세면서 아시아 쪽에 유동성으로 유입되는 시장의 환경이 됐을 때 그 다음 파동으로 전환된다는 걸 잊지 마시면서 이런 흐름을 마디마디 별로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분석해 드립니다. 네, 끝으로 오늘 강의 정리해 주시면서 앞으로 시장에서 다시 한 번 더 불확실성이 한 차례 발생하게 된다면 그게 어느 쪽에서 전개하게 될 것인지 이점 분석해 주신다고요? 그래서 그게 지금 뉘앙스 설명했지만 유럽 쪽이에요. 예. 그러니까 유로가 불안하면 뭐 포르투갈, 그 다음에 이태리 이런 게 확산이 되면서 유로화가 강세에서 약세로 돌아왔으면 상해 증시 발목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유럽계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 자기네들 문제되는 거를 어디서 확보하냐면 아시아 쪽에서 확보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거 좀 미리 좀 볼 수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그
사이트 주소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www.ftse.com을 가주십시오. 그러면 FTSE 그 인덱스 관련된 사이트가 나옵니다. 네. 그 사이트에 세 번째 메뉴를 누르시면 다음과 같은 그림을 찾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그림을 누르시면 클릭 히어라고 하는 요 메뉴가 보입니다. 그걸 눌러주시면 이 그림을 여러분들 비교해 보는 겁니다. 이 데이터를 한번 보시죠. 여기서 약간 하늘색 그림이 FTSE 프랑스 지수입니다. 그 다음에 약간 좀 진한 그 색깔이 FTSE 100 인덱스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파란 색깔은 유럽 쪽의 FTSE 그 국가 그 까크 지수 그 FTSE로 표현한 거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MSCI 한국 지수가 있듯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유럽계 외국인들의 그 하나의 바로미터로 잡는 FTSE 인덱스에서 인덱스 100 지수와 그 다음에 프랑스 지수의 방향성을 보시면 거의 동행성인데, 지금 FTSE 100 지수와 프랑스 지수가 우상향이죠. 국가신용등급 프랑스가 AAA에서 AA로 바뀌었어도 이게 꺾이지 않고 우상향 에너지가 나오는가 보시면 됩니다. 이게 꺾여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리스크가 불안해지면서 유로화가 강세에서 약세로 터닝하는 그런 형태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프랑스와 독일보다 더 중요하게 뭘 보라고 그랬죠? 위기의 확산이 이태리로 가면 안 됩니다 라고 했죠. 지금 이게 이태리입니다. 여러분들 위에는 FTSE 100이 이제 계속 우상향인데, 우상향 가는 과정에서 이게 디커플링이죠. 더 이상 못 가고 있어요. 15,500에서 계속 저항을 잡고 있고, 그 다음에 꺾여 내려가고 있어요. 밑에 하단이 15,000 그 지수대라고 그랬죠. 이게 MRB 지수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FTSE 이태리 지수 보시면 우하향에다가 이 떨어진 거를 단순하게 우리가 배운 대로 4등분하면 25% 능선, 직전 저점이 저항되면서 다시 꺾여 내려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직전 저점 쌍바닥 주고 다시 올라가 줘야지, 이게 우하향으로 내려가면 이건 불안해진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를 추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FTSE 유럽 쪽에 프랑스, 독일보다 이태리 지수를 보시면서 요게 우상향으로 터닝해 주는가, 유로하고 같이 보셔서, 유로화는 1.3 유로를 깨지 않아야 되고, 이 FTSE 지수도 이태리 지수도 반드시 일주일 후에 우리가 공부할 때 여기서 눌림목 주고 터닝해 주는지 보셔야 된다. 이렇게 되면 안도렐리가 나와요. 그럼 1900 돌파해서 1950까지 갑니다. 이걸 여기서 읽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아시아, 그러면 유럽이 불안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아시아 쪽으로 들어오는데 들어오는 속도를 또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보다 일본으로 더 가면 안 되잖아요. 일본으로 더 간다는 얘기는 또 일본과 우리의 롱숏 전략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도요타 자동차 사고 현대차 때려버릴 수가 있거든요,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봐야 될 게 많죠. 그 속도와 그 이걸 상대 속도 전략이라고 그러거든요. 상대 가치 전략.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럴 때 FTSE 그 일본 지수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요게 그 까만 색깔이 FTSE 100인데 이 하늘 색깔 보시죠. 탄력성 어떻습니까? 최근 6월달 저점 찍고 굉장히 강하게 에너지가 나오죠. 즉 유럽계 자금은 우리나라보다 일본을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요거를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같이 비교해 볼까요? 요게 중국입니다. 중국도 떨어진 거를 4등분 해갖고 반이 아니라 반의 반 25% 능선 정도, 그러나 바닥 찍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상해종합지수로는 반드시 요번에 2090까지 갔는데 2090, 100을 돌파해 주면서 2020, 여기서 100포인트를 더 올려주는, 그래서 떨어진 거에 반 정도는 회복해 주는가가 가장 중요하고 그걸 5일 단위로 끊어서 봐야 되는데, 이렇게 올라가 줘야만 되는데 요거랑 요 에너지와 거의 커플링 되는 동행성을 누가 보여주고 있느냐, 우리 한국이에요. 보세요. 여러분들 보시면 아까 상해종합지수와 우리나라하고 거의 뭐 형아우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번에 1800, 780이 저항이 아니라 지지가 되면서 여기서 30 내지 50포인트가 더 올라가주는 에너지가 나와야 우리 시장에 안도 랠리가 나오고
그다음 원화가 강세되고 외국인이 우리나라 쪽 매도 아니라 매수가 되고 이렇게 되면 종목의 탄력성은 차이가 나겠지만 그래도 시장은 한 단계 랠리가 나오고 생각보다 실적 재편에서 뭔가 우리가 좀 풍성한 종목 수익률 게임이 확산될 수가 있고 8월, 7월달, 8월달을 그나마 6월달은 좀 험악하지 않았습니까? 7월달, 8월달은 수익률 내기가 아주 좋은 좀 장을 형성할 수가 있는 여건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환경이 되지 않으면 수익 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오늘 공부한 것들 쫙 점검하시면서 이제 또 한번 노이즈가 유럽 쪽에서 나오면 안 되고 그거를 유럽의 그 FTSE 이태리 지수랑 예. 그 다음에 우리나라 그 일본의 속도보다는 이제는 상해와 한국의 FTSE 속도가 빨라지고 일본이 꺾이면 오히려 더 좋다. 그럼 도요타 팔고 현대차 사주는 에너지가 나와야 우리 시장은 더 확산된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오늘 공부한 데이터 갖고 체크해 주시면서 다음 일주일 동안의 시장 흐름을 같이 응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5일 단위씩 이 지표들을 계속 공부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끊어서 보는 그 훈련들을 잘 해주시면서 전체적인 시장의 물질기를 읽는 데 도움이 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루카스 투자자문의 이승조 리서치 본부장님과 함께했는데요. 강의 함께 하시다가 궁금한 점 남으시는 분들은 서울금융TV 홈페이지 수익을 말하다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TV 홈페이지 센티비.co.kr에 접속하시면 수익을 말하다 VOD 다시 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